소셜시걸입니다. 오늘은 순천만 맞은편에 위치한 들마루 펜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순천 들마루 펜션은 순천만 습지 주차장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순천만 관광을 즐기기에 좋은 위치에 있답니다. 순천만 관광을 즐기고 들마루 펜션에 숙박하기 위해 왔습니다. 도로와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주차장이 넓고 깔끔한 들마루 펜션. 주위에는 편의점과 카페가 있고 족구장과 밭꽃 이야기 식당도 운영 중이에요. 그러면 들마루 펜션 숙박을 위해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 가족은 대가족이라 시댁 숙구와 저희 가족이 1층과 2층 방 두 개를 예약하고 왔습니다. 1층 온돌방의 모습이에요. 원룸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들어가자마자 주방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넉넉한 크기의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고요. 침구도 넉넉해서 가족들이 머물기에 좋은 구조였어요. 넓고 청소 상태도 잘 돼 있고 개별 베란다에는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바베큐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선도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저희가 머무를 2층 침대 룸으로 올라가 보겠어요. 계단을 통해서 2층 침대 룸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머무를 세이지 방이에요. 1층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화장실과 주방이 있고요. 방에 더블 침대, 침구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가족들이 머물기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들마루 펜션 바로 옆에 위치한 순천만 습지 2인용 자전거를 빌려 타고 순천만 갈대숲을 달려보세요.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답니다. 식당이 바로 옆에 있어서 식사하기에도 편하고 편의점과 카페도 가까워서 가족들과 머물기 좋았던 들마루 펜션. 부담 없는 가격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순천 여행 숙소로 들마루 펜션 추천드려요. 이만 안녕.